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랑 같이 워치마이백 하려고요. 이거 제 가방이에요. 이거는 제 가방이에요. 가방 어떤 브랜드예요? 가방은 I think so라는 영어로 I think so라고 하는 한국 국내 브랜드고요. 이거 제가 지금 1년 반째 쓰고 있는데 방수되고 그리고 사이즈가 꽤 넉넉해서 많이 들어가서 직장 다닐 때, 회사 다닐 때 자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 브랜드 똑같이 근데 저는 Fill in my blank 라는 브랜드예요. 되게 귀여운데? 쓴 지 얼마 안 됐어. 나 이거 살래. 이거는 그거야. Bucket bag! 아, 뭐? 일단 Watch my bag 보려고요. 너 먼저 소개해. 나 먼저 소개해? 응, 나 똑같은 거 보내줄게. 그러면. 오케이. 똑같은 거가 지갑은 패딩 안에 들어있고 일단 맨 처음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에어팟 2세대입니다. 저도 에어팟 2세대예요. 1세대 쓰다가 최근에 고장나서 2세대 샀어요. 이거 케이스 되게 이쁘다. 나는 그냥 카페에서 샀어. 카페에서? 아, 응, 약간 아무나 카페. 아무 카페나 이거 디자인이 이쁜 걸로. 응. 저는 인터넷에서 샀어요. 짠! 자 이거 놔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요건데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화장품 파우치예요. 이거 치피라는 브랜드 건데 이런 체크무늬 색깔별로 있어가지고 저 이거 3개 정도 갖고 있고 제일 좋아하는 초록색 갖고 다닙니다. 쟤네 진짜 이런 거 많아요. 진짜 많아. 가방 안에 가방이 있는 느낌으로. 저도 파우치 하나 있어요. 아, 귀여워. 저는 이거 어떤 브랜드였어? 이거는 그 신서유기 안에 나오는 그 친구야. 아 신서유기 거. 응. 약간 레어템인데? 처음 봐요. 레어템.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 나는 솔직히 화장품 파우치라고 했지만 화장품은 거의 없고 요즘 이 시국에 이제 리퀴드 소프라고 그 비누 쓸 일 있을 것 같아서 들고 다니고 또 같은 맥락에서 이거 세니타이저 작은 거. 이거 귀엽다. 이거 되게 에어팟처럼 생겼다. 그치. 에어팟처럼 생겨서 이거 이름도 세니파우드예요. 인스타에서 귀엽다. 사는 거래. 그리고 인스타 맞아 요즘 인스타 많이 산다. 인스타 쇼핑 다 합니다. 인스타 광고 못 넘어가 나. 오 맞아. 그냥 사. 맞아. 너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요거는 한국 약간 호랑이 문양 들어있는 그냥 거리 손거울이고요. 유일한 화장품이 요 립 제품 두 개. 나카에서 나온 투명한 거 비건 립 그거. 요즘 비건 핫해. 립밤 하나랑 이건데 거의 안 써요. 그다음에 요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스쁘아의 그룹이라는 립스틱입니다. 이 색깔이에요. 그렇게 들고 다닙니다. 끝이야?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거? 오케이. 새콤달콤 들어있어요. 졸리면은 먹어줘야 되니까 반찬고 하나랑 이상. 나는 되게 많이 들어가. 응, 진짜 많다. 나는 세나타이저 이섭고 맞아. 하고 이섭에 핸드크림. 오, 사이즈 너무 귀엽네. 그리고 언니 쿠션. 에스쁘아 거. 에스쁘아 프로 테일로 비그로 쿠션 올뉴. 엄청 길다. 엄청 길어. 하고 오늘 립 이거 지금 바른 거야? 응. 디올 입베코. 너무 예뻐. 나 되게 많은데? 짱 예뻐. 다 보여줘. 나는 또 알코올 되게 많아 생겼어. 그러네. 이거 뿌리는 거. 엄청 예쁜 거 많다. 하나는 이거는 캐스키슨. 하나는 어디 거야? 메디펜스. 근데 이거는 손에 뿌려 아니면 물건에 뿌리? 다 할 수 있어. 손에 뿌려도 되고 막 핸드폰 더러우니까 핸드폰 뿌려도 되고. 자주 써? 응응. 스프레 되게 향기 나. 신기하다. 이거는 자몽 향이고 이거는 그냥 향수 향. 짱이다. 오 향수. 오 제대로 자몽이다. 그치? 오 하고 이거는 그냥 향수 향이야. 아 진짜? 이거 해봐봐. 이거 나도 좋아해. 키튼. 키튼. Like it. 오 이쁜 거 엄청 많다. 이거 열어야 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칙칙 뿌림. 짱이지. 진짜 짱이다. 코튼 부드러운 맞아. 향인데 이게 그 세니타이저라는 게 아주 놀랍네. 하고 이거는 나도 사야지. 샘플. 탐포드 샘플. 향수 샘플.랑 이거 럭시당. 나도 샘플 있다. 샘플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도 있다. 왜냐면 향수 못 뿌렸을 때 필요하거든. 맞아. 이렇게. 오늘 안 뿌렸다. 하고 뭐 거울 디즈니에서 부산. 너 부산 좋아하는구나. 응. 저기도 있어. 맞아 부산에. 하고 뭐
약. 나도 약. 유산균 아침에 챙겨먹는 거. 그냥 토통약. 어, 그거 일본 이브. 거잖아. 어, 이브. 나 이거 엄청 쟁여놓고 먹어. 어, 이게 제일 좋아. 나 이제 없어. 내가 다음에 올 때 좀 줄게. 어, 오케이. 대용량으로 샀어. 나는 이제는 별거 없어. 이 두 개 남았는데 진짜 뭐가 없다. 어, 안 들고 다니냐 나는. 아, 나 되게 많네. 이렇게 세 개 있는데 너부터 보여줄래? 아, 그래? 그럼 많으니까. 그럼 나는 네가 없는 거 먼저 할까? 어. 이거 뭐야? 간식 번투. 각종 전후 다 있는 간식 번투. 봉투가 있다니 짱이다. 나는 백인백이야. 와. 백호 많아. 너도 백 안에 백이구나. 되게 많아 나는. 근데 그게 좋아. 그런 거 많아. 정리가 잘 됐잖아. 어. 하고 이제는 버저 패드리. 응. 이건 뭐야? 이거 추천해. CU에서 산 거야. 이게 도대체 패터리. 뭐야? 일회용 버저 패드리야. 그냥 뜯고 안에 성이거든. 그 충전선 양성 연결하면 돼. 아이폰용이네? 응. 쫀다! 그치? CU 거야. 아니, 사. 이거 살 거야. 쟁여넣어. 내가 내일 등산 가거든. 어, 이거. 배터리 못 하잖아. 어, 맞아, 맞아. 엄청 가볍지, 이거. 얼마야? 엄청 싼데? 나 그때 할인, 그 이벤트 있었어. 그럼 두 개는 3,000원, 아니면 2,000원 같아. CU 갑니다. 어, 여러분, 이거 거야. 진짜 혁명템이네요. 그냥 버초 배터리. 좀 이런 걸 잘 알까? 오. 그냥 버초 배터리. 그냥 버초 배터리. 이렇게 들고 다니는구나. 이거 찍어드니까. 오케이. 바로 이거야. 찍어드니까. 너 때문이구나. 하고. 왜 이렇게 많아, 바로지가? 그 뭐야, 파라라이드? 어, 어. 응, 이거 들고 다닌다고? 응, 그때는 에버랜드 갔으니까. 아, 에버랜드. 하고. 일회용 카메라. 어, 너무 귀엽다. 너 일회용도 찍는구나. 이거 아, 그냥 그대로. 에버랜드 갔을 때는. 정리하진 않았어. 정리하면 안 되는 성격이야. 그치, 그치. 돌아가면 그대로 내버려둬야지. 보통 그냥 이런 거? 휴지, 티슈, 마스크. 종류별로 다 있다. 또 사탕? 여기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지갑. 지갑 예뻐. 지갑. 내 거 지갑 저기 있는데. 자주 와. 아, 근데 나 카드 지갑 있으니까 카드 지갑 대신 보여줘야겠다. 더럽다. 어쩌면 지금 초콜릿 묻었어. 있잖아. 이거는 카드 지갑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통카드 하나 넣고. 예쁘다, 카드 근데. 어, 이 카드 진짜 예뻐요, 현대카드. 여기 콜론 스포츠에서 나온 약간 제품이 이거 35,000원이었나? 근데 여기서 무인양품 이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늘려서 띠 찍으면은 되게 간편해서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 가방마다 탈 부착해가지고. 그러면은 바쁜 출퇴근 시간에도 문제없이 띡띡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 이거 진짜 웃긴데, 이거 뭐 같아? 비누야? 비누야. 회사에 두고 다니던 올인원 그 비건 비누야. 근데 이거 이제 집에서 쓰려고 회사에서 헬스장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 아주 과거. 아, 회사에서? 회사 지하에 헬스장이 있는데 열심히 운동하는 때가 있었어. 한 1년 전쯤. 코로나 전, 코로나 전. 마커에 두고 다니던 거를 이제 집에 가서 써야겠다 하고 오늘 가지고 온 참에. 오, 딱이네. 멋진 말을 했는데 여러분, 비건 라이프 즐겨봅시다. 희귀템이야, 희귀템. 환경을 위해서. 희귀템입니다. 진짜 웃기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일본 책 에세이인데, 요시모토 바나나라는 키친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일본 작가의 최근에 이제 쓰신 여행 관련된 에세이가 또 나왔어요. 근데 꿈꾸는 하와이라는 유메미르 하와이라는 책인데, 이거를 사실 한국인 유튜버가 추천해줘서 일본으로 샀어요. 되게 작고 괜찮은데? 어, 그래서 이게 출퇴근 시간에 잠깐 보고 졸기 딱 좋아. 얼마 안 받네, 그런데. 얼마 안 받네. 전 한 페이지 보고 이거 읽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1년 동안 잘 읽을 겁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